모르덴트라는 용어, 잔결 꾸밈음 중에, 잔결 꾸밈음 중에 모르덴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표시가, 물결 표시가 된데 가운데 막대가 하나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설명드렸던 프랄트릴로는 어떤 물결 표시만 돼 있고 가운데 막대가 없는데 반대로 이거 막대가 있을 때는 모르덴트입니다. 그래서 첫 음과 두 번째 음 사이가 하행할 때입니다. 밑으로 내려갈 때. 아까는 반대로 위로 올라갔죠. C를 먼저 친 다음에 도를 쳤잖아요. 도를 왼손으로 한거 튕겼죠. 이건 반대. 도를 친 다음에 C를 친 다음에 다시 왼손으로 해머링 하면서 이렇게 때리면서 소리를 내셔야 돼. 세 개의 음을 치는데, 그러니까 16분음표 두 개와 8분음표 하나를 치는데, 타녀는 오른손 타녀는 한 번밖에 안 치고 왼손으로 나머지 두 개의 음을 처리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모르덴트입니다. 악보를 보면서 이런 용어, 그다음에 이제 표시가 됐을 때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이걸 모르덴트라고 합니다. 잔결 꾸밈음 중에 모르덴트. 먼저 도를 치고 나머지 두 개음을 치는데 왼손으로 다 처리하는데 하행했을 때입니다. 이게 도와 그다음에 시가 밑으로 떨어지죠. 다시 때리면서 소리. 네, 이렇게. 네, 모르덴트 설명을 드렸습니다.